지금 나를 포함해서 친구들이 다 전멸했거든? 이거 다른 사람 있는 거 같아. 그래. 하나만 사. 나는 이따가 그거 먹어야 돼. 나 중국어 다 까먹은 거 알지? 영어로 주문해서. 아이스크림 얼마야? 49? 괜찮고. 먹어볼게요. 맛있어?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 할 것 같아. 중간중간에 당을 충분히 보충해야 돼. 그니까. 안 그럼 쓰러져, 진짜. 오랜만에 대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실감이 나겠죠. 원래 타이난역을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네. 나는 너무 차분하고 이쪽은 이제 마음이 막 요동치고. 처음 왔을 때 아저씨를 피뜨렸는데. 아, 에? 처음 온 날. 완전 처음 온 날. 이거 넣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 谢谢. 어, 여기다. 안녕하세요. 帮我写一下资料. 好. 이거 냉장고 안에서 그 네. 여기 이거 다 무료예요. 어, 진짜요? 어, 네네네. 어디까지? 여기 위에 이거 노노노노노노노노 이거 이렇게 아 커피 오 좋아요. 그릇도 있고. 네. 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应该我没有问题。 我应该没有问题。附近7-Eleven你知道在哪里吗？哦，我都知道啊。厉害。OK。 여기 한국 무슨 카페 같은데? 그러니까. 화장실도 괜찮고. 넓고 커서 좀 좋아. 오. 오. 오, 되게 깔끔해. 클리어 욕하시는 거 같아. 他是十天，真的有，有那感觉。谢谢。我只是担心你的腰部。为了你的太太。为了你的太太。啊，열을 느끼면서 귀엽다. 우리는 여름방이래. 이거 진짜였네? 이거 가짜 아니었네? 이거 비싼데. 캐리어 여기 넣고 여기 하나 넣는데도 공간 엄청 넓어요. 나 저번에 간 데는 이렇게 펼치지 못해서 벽에 기대가지고 했어. 저 밀크티는 오후 3시부터요. 오늘 줄 왜 이렇게 길지? 我要两杯鲜奶红茶，小杯好了，两个都是微糖少冰。 谢谢，拜拜。 드셔보세요. 맛있지? 누가 맛나? 누가 맛? 맛있어. 그래 이 맛이야. 오늘 저녁은 로웨이다. 지금 가는 곳은 이면집인데 거기 먹어본 사람들 말로는 이면보다 로웨이가 더 맛있다고 해서 로웨이를 먹으러 갑니다. 저거 오 슬램덩크. 여기는 진짜 이렇게 아날로그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프린트한 건가 했는데 저번에 여기서 진짜 작업하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와, 아직도 이런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다니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진짜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감으로. 이게 친구들이 없으면 확실히 여유가 있긴 한데 조금 허전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와, 타일
타일 예쁘다. 그 뒤 줄 섰다. 맞은편에서 이미엔에 가서 노웨이를 먹을 거예요. 제 뒤로 줄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꼭 드세요 이거. 아 그래요? 밀크티. 네네네. 이게 맛있어요. 내일 낮에 혼자서 먹을까? 낮지? 내일 낮에 가서 3시부터 열어. 밀크티. 유학생이세요? 아 놀러 왔어요. 아, 예전에 살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순서인데 한 잔 더 사서 그냥 아, 같이 하실래요? 드시겠어요? 한 잔만 더 뒤에 네. 줄 있으니까. 아, 이 잔은 안 되겠죠? 큰 걸로 두 개 더 해드리면 되죠. 네. 당도 어느 정도 드세요? 30. 얼음은? 얼음 보통. 보통? 근데 저기 음식 맛집 감정. 맛집 알려드릴까요? 시엔나이 홍차. 전부 다 1杯的 전부 웨이팅 서빙好了. 谢谢. 谢谢. 不好意思啊, 久等了哦. 아, 아리사 쪽 가보셨어요? 아리사, 아니요, 거기 가시려고요? 내일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며칠 오셨어요? 저희 5박 6일 왔는데. 5박 6일. 오늘 이틀째네. 근데 5박 6일인데 되게 다양하게 가시네. 택배 와가지고 지금 오늘 타이나이트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오셨어요? 네, 오늘 왔는데. 내일 아리사는 갔다가 당일로 택배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리산에서 1박 하시는 거. 1박 안 하고 바로 가요. 여기서 자이까지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보통 산 가서 보통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예약을 안 했거든요. 혹시 안 되면 아리산에서 한번 자고 네. 가능하면 바로 넘어가고 이러려고 숙소를 아직 예약을 안 해가지고. 아이고야. 되게 너무 빡빡하게 돌아다니시는데. 시시시시 감사합니다. 대만 와서 뭐 드셨어요? 어제 야시장 가가지고 대충 먹고 네. 오늘 아침에 넘어왔는데 우육면 드셨어요? 아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딱 그거 드신 거 맞아요. 여기 우육탕이 되게 유명해요. 아. 이유가 도축장 요 근처에 있어서 아. 냉장도 냉동도 안 한 생고기 바로 나오거든요. 아빠 네, 맞아요. 맥주 좋아하시면 대만에 러차오라고 약간 호프 같은 건데 음식도 되게 맛있는데 있거든요. 아. 제가 딱 어제 먹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메뉴도 이렇게 다 찍어놔가지고 아, 네. 딱 이대로 주세요 하면 아. 되긴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택시로 이동하세요? 네. 택시 잡는 법 아시죠? 우버라는 게 우버가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있었어요? 여기 호텔 잠깐 오는데 거의 300위안 줬거든요. 몇 분 타셨어요? 뭐 거의 한 5분?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혹시 그냥 지금 여기서 출발하실 거면 제가 앱으로 잡아드려도 되는데 타시고 집으로 그냥 현금 그냥 잡아드릴까요? 이 식당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두부 두 개 주문하세요. 두 개 이거 두 개 하세요. 진짜 혼자 오신 거예요? 아 친구들이랑 아~ 왔다가 이제 가고 또 모레 또 친구가 와서 아~ 택시 불렀어요. 제가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타실 때까지 아~ 기다릴게요. 네, 1분 후 도착이거든요. 아, 네. 제가 또 혹시 몰라서 타신 거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S我教的. S不好意思你知道那个安平区的红蚂蚁吗? 安平路60号. 安平路60号. 对对对, 安平路60号. 제 주소 말씀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미터기 보고 지불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아 친구들이랑 놀고 오늘은 혼자예요. 아, 예.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잡는 거구나. 뭐가 맛있어? 이거 있지 엠마. 얼도? 얼도? 진짜 얼도? 어. 안녕하세요. 어. 옆에 커플이 있지만 아랑곳 않고 혼잣말을 나는 하고 있다. 저기 옆에 여자친구분이 사진을 만족할 때까지 찍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사진 다 찍을 때까지 밥 못 먹는 남자친구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똑같구나.
진짜 반디. 반이 되게 잘 돼 있다. 요게 진짜 맛있네. 아니 밥 다 먹고 이제 카메라 정리해서 껐는데 이제 카메라 끄는 걸 기다렸나 봐. 딱 끄자마자 유튜버냐며 전 계속 궁금했던 둘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5년 사귀었대요. 그래서 나는 결혼한다 그랬지.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